안녕하세요. 등산의 맛입니다. BTS가 공연한 그곳, 여러분은 왕이 초대한 특별 손님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경복궁의 대표 건물 근정전, 경혜루, 향원정을 걷는 90분 코스입니다.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인 경복궁 근정전은 세 개의 문인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을 지나야 만날 수 있어요. BTS는 지난해 미국 인기 프로그램인 지미 펠론쇼에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 근정전 앞과 경혜루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근정전이에요. 야간 조명 불빛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아이돌과 다이너마이트를 불러 멋진 모습을 선보였죠. BTS 덕분에 경복궁은 이제 서울 여행지 필수 코스로 BTS 성지가 되었네요. 근정전은 경복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가장 화려하고 건의가 있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으로 국가의 공식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명품 도로인 박석길을 따라 월대를 올라 근정전을 가까이서 봅니다. 품계석의 위엄을 갖춘 조정과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넓은 조정 가운데 이중의 월대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근정전, 내부에는 조선시대의 오좌를 지키던 병품으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며 왕조의 영원함을 바라는 의미의 1월 오봉도가 보입니다. 천장에는 발톱이 7개 그려진 칠조룡이 있으니 꼭 찾아보세요. 왕이 직접 기거하며 통치한 곳,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구, 그림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입니다. 근정전 회랑, 이곳은 포토 핫스팟입니다. 길게 이어진 기둥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생샷이죠. 다음은 경복궁 건축의 꽃 경혜루로 갑니다. 경복궁 건축의 꽃인 경혜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며 300평 넓이 48개의 돌기둥 위에 세워진 2층 누각 건물입니다. 천여 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라의 경사나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연회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BTS가 소우주를 선보였던 곳인데요. 48개의 기둥, 12달에 12칸, 64개의 64개 문자, 24개 기둥은 24절기의 우주를 담아 설계된 이곳은 모두가 소중한 별이자 자신만의 광활한 우주를 담고 있는 소우주 곡은 경혜루의 철학이 담겨 있어 놀랍고도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경혜루가 있는 연못은 4,300평의 네모난 형태로 봄에는 벚꽃이 피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공 연못이지만 자연의 흐름을 담아 북악산에서 내려온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고 다시 흘러나가게 설계되어 연못의 물은 자연색을 오롯이 품어내고 있어요. 또한 연못을 만들며 나온 흙을 모아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 뒤에 왕비의 후원인 아미산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BTS의 팬 아미와 경복궁의 아미산 참 신기합니다. 경혜루 내부는 사전 예약제로 특별 관람 신청을 하면 볼 수 있는데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오픈하며 경복궁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관람 희망일을 1일 전까지 예약하면 1인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혜루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경혜루 2층에 올라 인왕산과 궁궐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하는 왕실의 정원이며 왕의 휴식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따라 왕과 왕비의 휴식처인 향원정으로 갑니다.
상원정은 경복궁 북쪽 후원에 조성된 육각형 공간의 정자입니다. 향원지의 향원은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으로 연못인 향원지 가운데에 있으며 동그란 섬의 육각형 형태로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요소가 뛰어나며 대한민국 보물 제1759호입니다.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이 세운 건청궁 남쪽에 있어 고종과 명성 황후가 휴식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향원정으로 가는 섬에는 나무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취향교라고 합니다. 지금은 문이 닫혀 있으나 내년 4월부터 특별 관람 형식으로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옛 모습을 다시 찾은 경복궁 향원정, 가을 단풍과 너무 아름다워요. 향원정은 물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자연의 멋을 품은 화려한 모습이 장관인데요. 경치를 빌린다는 뜻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개념인 차경이 있습니다. 바깥 경치를 건물이나 정원 안으로 끌어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들의 지혜와 미덕인 잠시 빌려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경해루 향원정 창덕궁 후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향원정은 온돌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왕비를 향한 세심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향원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데요. 특히 겨울에 눈이 내리면 설국이 펼쳐집니다. 향원정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꼭꼭 담고 꽃담을 따라가면 자경전 뒤뜰에 십장생 굴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 있는 굴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져 있고 고종이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물 제8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경전에는 온돌방을 많이 마련했는데요. 각 방들과 연결된 10개의 연기길을 모아 북쪽 담장에 하나의 큰 굴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십장생 굴뚝입니다. 만물이 형통하여 태평함을 의미하는 만통문을 지나니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실인데요. 이곳에서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궐안의 살림살이를 총지휘하였다고 하네요. 양쪽 행각은 상궁과 궁녀의 처소이며 대청마루 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문을 열면 아미산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경복궁의 대표 건물인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을 걸으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한국의 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경복궁의 리뉴얼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경복궁은 600년의 역사를 잇는 옛 공간이자 세계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봄이 다시 오길 저도 기원해봅니다. 서울 여행지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